네, 여야 보수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이 두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또 자유한국당의 여의도 연구원입니다. 이 두 연구원이 조만간 함께 컨퍼런스를 열기로 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인데 여야 협치에 앞서서 협업에 나서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현목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과 자유한국당 산하 여의도 연구원이 손을 잡습니다. 선거 때 뚝딱 만드는 정책만 가지고는 정치가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각 정당의 연구원들이 협력하기로 한 거죠. 빠른 시일 내에 공동 컨퍼런스를 열고 다양한 협력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두 연구원 간 협력은 김대식 신임 여의도 연구원장이 취임 인사차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을 찾아간 자리에서 합의됐습니다. 민주연구원과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정책 경쟁력을 높이고 보수 진영의 중심적 위상도 높여갈 것입니다. 미국 보수 진영의 헤리티지 재단과 진보 진영의 브루킹스 연구소도 활발한 토론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컨퍼런스의 주제는 이견이 적은 민생 분야가 될 전망입니다. 김민석, 김대식 원장은 조만간 만나 공동 컨퍼런스의 일시와 의제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현묵입니다.